50일 됐더라고요. 그래서 누적으로 매출 얼마 되는지 이제 확인해봤는데 9,580만 원. 그 아들이 뭐 사달라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 편인데 갑자기 슈퍼 앞에 지나가다가 수박 보더니 수박 먹고 싶다고 사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로스로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아들이 그 이야기 딱 하는데 자기 의사표현 해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아무 망설임 없이 바로 사서 맛있게 먹고 그게 좀 감사하다는 메모를 예, 카페에 남겼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크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한 지 세 달이 넘어가고 있고 이제 사기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두 달 만에 1매출이 500만 원 이상 나오신 일기 대표님을 어렵게 모셔봤는데요. 이제 어떤 방법으로 뭐 이렇게 빨리 높은 매출을 달성하시고 이제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본업으로 영상 제작하고 온라인 셀러 하고 있는 김 대표입니다. 박현수 대표님. 지금 이제 저희 수강이 끝난 지 거의 두 달이 넘어갔잖아요. 저희는 이제 뭐 중간에 스터디 때도 이렇게 한 번씩 뵙고 했지만 두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도매국이랑 중국에서 물건 열심히 사고 있고요. 본업 영상도 열심히 만들면서 또 박스 열심히 싸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두 달 동안 지금은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계세요? 어제 기준으로 최근 한 달 매출이 6,700만 원? 그 카페에 일지 쓰고 있는데 일지 쓴 지 50일 됐더라고요. 그래서 2월 첫 상품 등록하고 누적으로 매출 얼마 되는지 이제 확인해봤는데 9,580만 원 총 나왔습니다. 두 달 동안요? 두 달 조금 넘는데 뭐 2월 달에 상품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10만 원 나와서 그러면 한 2-3일 되면 1억 딱 달성하시겠네요. 아, 예. 아 대단하십니다. 원래는 저를 만나기 전에도 온라인 사업을 하고 계셨었나요? 아, 예. 스마트 스토어 운영했었습니다. 그때는 혹시 매출이 얼마 정도? 겨우 이제 빅파워 유지하는 정도였는데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순수익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계셨잖아요? 예. 지금 이제 쿠팡에서 대부분 판매를 하고 계실 텐데 예.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스마트 스토어는 순위 같은 게 딱 확정되어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방법이 좀 보이긴 해도 그걸 실행하거나 실제로 순위가 올라가서 소비자들한테 많이 노출돼서 판매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뭐 소위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은데요. 쿠팡은 새로 진입한 셀러들한테도 기회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쿠팡 자체에서 자동이나 뭐 이렇게 해주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저희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나 이런 거 관련된 걸 대부분 다 해주고 있으니까 효율성이 엄청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온라인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아 원래 영상 제작을 10년 넘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업 분야 쪽을 좀 넓혀보고 싶어서 사실은 눈에 노안이 좀 와가지고 영상을 얼마나 더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예,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엄청 예. 바쁘게. 그럼 이제 이렇게 단기간에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보통 지금 온라인 사업에 하루 몇 시간 정도 투자를 하세요? 가정도 있고 원래 하는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원래 하는 일까지 다 포함해서 총 근무하는 시간은 한 11시간, 12시간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전철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나 집에 가서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또 일 좀 이어서 하는 편입니다. 좀 엄청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자하고 계신데 본업이랑 포함해서 온라인 사업까지 보통 한 11시간, 12시간 정도 본업도 있으시고 가정도 있으신데 이제 부업을 한다는 게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 어떤 마음으로 저희 강의에 지원해 주셨을까요? 그 뭐 어떤 마음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약간 절실하다? 절실했다? 라는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강의 지원하는 시점에 약간 절실했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금도 절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라서 꼭 목표 달성할 겁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지원하셨잖아요. 강의를 듣기 전에는 뭐 보통 어떤 부분들이 걱정이 되셨나요? 일단 사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데다가 그로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이제 2월 달에 쿠팡에서 상품 산 게 처음이거든요. 저 사용도 안 해봐가지고 그런 이제 잘 모르니까 두려움 이런 거 있었거든요. 시간이나 금액 투자한 것만큼 성과가 날까? 이런 걱정 반, 두려움 반. 처음에 두려움 엄청 컸었는데 첫 수업 때 이제 핵심 전략이란 컨셉 같은 거 설명해 주시면서 그거 딱 듣고 이제 아, 이 방법을 전력 투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었고 아직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렴풋이 이게 방법이 무조건 될 것 같으니까 만약 이게 안 되면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첫 수업 때 바로 들어가지고 이제 걱정 같은 건 오히려 싹 없어지고 빨리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100% 다 걱정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이렇게 매출 나오기까지 뭐 특별한 방법이 있으셨나요? 그 이제 두려움 없어지고 나니까 사실 강의에서 알려주신 대로 무지성으로 시킨 대로 무지성으로 거의 했던 것 같고 감도 부족하고 이제 제 확신이나 본인만의 기준 이런 게 아직 안 생긴 상태여서 잘 찾아보자 뭐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저희 카페 이제 1일 1매출 인증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덕분에 이제 다른 대표님들이 동기부여도 많이 된다고 하고 이제 뭐 자극 되게 많이 받는다고 하세요. 예. 이거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일단 제일 큰 거는 강의 듣고 나서 이렇게 후기 인증이나 뭐 이런 거를 언급하신 강사진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마음이 편함과 동시에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후기하고 인증 이런 거인 것 같아서 뭐 그런 게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강의 끝나고 나서 한 달 좀 안 됐을 때 저희 일기 분들 다 스터디를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대표님이 이제 성공한 대표님 케이스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거 이야기 듣고 성공할 만한 사람은 되는구나 이렇게 수긍만 하려고 하니 뭐 약간 루저 되는 느낌도 있고 저도 그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런 게 많이 작용해가지고 그날 밤에 바로 인증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블로그에다가 작년부터 저는 매출 인증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매달. 이제 처음부터 저는 매출이 좀 되게 잘 나온 케이스인데 이제 매달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매출 인증을 할 때쯤에 보면 매출이 떨어진 거를 보여주게 되면 쪽팔리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무조건 매출이 잘 나오고 잘 되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싶은 이게 뭔가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분명히 저는 그게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님 이제 카페 인증글을 저도 이제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피드백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드리고 싶어서 대표님이 이제 제일 처음 100만원 달성했을 때 인증했을 때랑 300만원 달성할 때 인증했을 때가 제 기억으로 일주일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되게 빨리 이게 매출이 빡 오르셨는데 대표님이 이제 300만원 딱 인증하셨을 때 제가 되게 좀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때 대표님이 그때 적어주셨던 말이 이제 아드님이 먹고 싶은 거를 말씀을 했는데 망설이지 않고 사줬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다 라고 하셨던 게 저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표님 심정을 좀 저는 듣고 싶어요. 아, 그 수박 이야기 쓴 건데요. 그 아들이 보통 이렇게 뭐 사달라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 편인데 갑자기 슈퍼 앞에 지나가다가 수박 보더니 수박 먹고 싶다고 사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로스로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좀 확신도 들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나 목표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고 부에 대한 생각도 좀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 이야기 딱 하는데 자기 의사 표현 해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아무 망설임이 없이 바로 사서 맛있게 먹고 그게 또 제 마음의 변화 이런 것도 너무 커서 그런 게 또 생각나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좀 감사하다는 메모를 카페에 남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물론 더 잘 될 자신도 있는데 이제 망하지 않을 자신은 더 생긴 것 같아요. 저도 확신도 생긴 것 같고 진짜 만에 하나 제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되더라도 저는 금방 다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좀 확신은 좀 생긴 것 같아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를 은퇴시켜 드렸잖아요. 비용 나가는 게 적지 않은 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어머님이 이제 이때까지 못 해보셨던 거 다 이제 해주고 싶어 하니까 이제 비용이 적지 않게 나가는데 제가 이제 뭐 하루에 한 시간만 더 일하면 다 커버되는 총대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들도 이제 힘들어도 이제 피곤하고 힘들어도 뭐 가족 얼굴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저도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그 가족 얘기하셨을 때 되게 인상이 많이 깊었던 것 같아요. 아, 예. 네. 근데 대표님 이제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예. 보통 이제 온라인 사업이라고 하면 다들 레드오션이라고 하거든요. 쿠팡은 두 달 정도 하셨고 쿠팡에서만 1매출 500만 원 이상 나오고 계시잖아요. 예.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혹시 뭐 장단점이 있으면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다른 사업이나 뭐 오프라인 사업 이런 데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부담되는데 온라인은 그런 게 훨씬 덜한 것 같고 허들이 낮다 보니까 뭐 부업으로 생각하시든 여러 가지 이제 트라이 하시는 분들이 진입 장벽이 낮아서 노력이나 방법만 맞으면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뭐 이런 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뭐 원래 하던 일과 병행해서 리스크 줄이면서 계속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배달 음식점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하루 종일 이제 세 명이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고 이제 마감할 때 보면은 매출이 한 200만 원 찍혀 있었거든요. 그때 와 우리 진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막 셋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거보다 이제 몇 배 되는 매출이 돼 있으니까 다른 사업들보다 오히려 좀 시간적으로 많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번 달에 예비군을 갔다 왔거든요. 예비군 가면은 휴대폰을 확인을 한 번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예비군 끝나고 휴대폰으로 이제 매출을 보니까 똑같이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음식점 할 때는 제가 일을 안 할 때 제가 몸에 아프거나 뭐 불의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단무가 일을 못 하게 되면 진짜 그거 다 스탑이거든요. 매출도 스탑, 뭐 장사 모든 게 다요. 지금은 뭐 제가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를 비워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겠구나. 예. 이런 식으로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생긴 것 같긴 해요. 예. 저도 얼마 전에 3일 동안 지방에서 촬영했었거든요. 예. 촬영하고 점심 때 밥 먹을 때 확인하니까 매출이 있고 촬영 끝나고 이제 숙소 가서 자기 전에 보니까 또 매출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열심히 영상만 만들고 있는데 매출이 이어진다 이런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대표님만의 사업 계획이나 뭐 인생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쿠팡에서 이제 좀 감이 잡히기 시작해서 사업을 좀 더 넓혀보고 싶고요. 저는 이제 개인 셀러보다는 사업 규모를 키우는 거에 더 좀 목표를 두고 있어서 더 이제 쿠팡 말고도 플랫폼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한계를 두지 않고 좀 넓혀가고 싶다. 이런 꿈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자본으로 시간을 살 수 있는 정도 단계가 되면 제 개인적인 꿈 이런 데도 좀 도전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거 하기에 온라인 사업이 너무 여러 가지 구조상 좋은 게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이제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단기간에 좀 매출이 좀 잘 나오는 케이스잖아요. 저희도 그 기간 동안에도 분명히 막히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이제 온라인 사업을 입문하시는 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처음 하면 확신이 안 되니까 이제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는지, 맞는 방향인지, 이렇게 하는 게 통하는 건지 이걸 확신 못 가지고 계속 두려워하고 이런 게 제일 크신 것 같아요. 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 하는 분? 이미 성공한 분한테서 정보를 얻거나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뭐 비용을 들이든 책을 읽든 해서 혼자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정보를 많이 이용해서 빠른 성장과 효율을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확신도 많이 들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이럴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뭐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거나 도전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관련 서적을 읽거나 뭐 전자책을 보는 편이기도 하고 강의는 저는 있으면 무조건 들으려고 해요. 저는 잘 되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는 저는 입문자, 뭐 초보, 고수 그런 게 없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새롭게 다가가는 거는 그 분야에 이미 발을 들이고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건 당연하고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니까 그 경험을 사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는 셀러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셀러 관련 정보들은 저 유튜브만 봐도 진짜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보들만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단지 돈을 번 사람이랑 못 번 사람의 차이는 진짜 이거를 실행을 하냐 안 하냐 저는 딱 그 차이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실행을 진짜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서 감사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일하러 갈까요? 영상 다 보셨다면 일하러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